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음경 이시간품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81권 순서로는 56권이 되겠습니다. 이시간품으로서는 4권째가 됩니다. 보살은 10가지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하고, 그 10가지 걸림없는 작용을 들었는데, 그것은 또 이제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목차가 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의 걸림없는 작용과 국토의 걸림없는 작용과 법의 걸림없는 작용과 몸의 걸림없는 작용과 원의 걸림없는 작용과 경계의 걸림없는 작용과 지혜의 걸림없는 작용과 신통의 걸림없는 작용과 신통한 힘의 걸림없는 작용과 또 힘에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걸림없는 작용이 10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목차로 하고 매 걸림없는 작용 중에 또 이제 10가지가 나열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이제 그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에 걸림없는 작용 하면 또 중생에 걸림없는 작용이 10가지가 소개가 되고, 국토에 걸림없는 작용 하면 거기 또한 10가지가 또 나열이 되고, 법에 걸림없는 작용, 몸에 걸림없는 작용, 이 모두가 다 10가지로,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년 번호에 넣지 않고, 83번, 10가지 중생의 걸림없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중생 등에 걸림없는 작용인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중생의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이 중생 없음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이 중생 없음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중생에 대해서 걸림없는 그 작용을 10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생 얼마나 많은 그 표현을 합니까? 화엄경에서 중생이란 난 말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참 많고 많은 그런 이름입니다. 중생 숫자도 많지만은 중생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체 중생이 중생 없음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중생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심형 중생이죠. 이그 이름이 중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없음을 아는 그것은 이제 중생이라고 하더라도 중생 없음을 알면 그것은 이제 중생에 걸림없는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중생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줄 믿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다만 생각으로 유지됨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이 다만 생각으로 유지된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중생이 중생 없음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이고, 또 여기서는 일체 중생이 다만 생각으로 유지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생각의 나타남입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 생각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도 그 사람 생각의 한 부분이죠.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 사람 생각의 한 부분이고, 또 뭐 세계라 하더라도 그 세계 또한 그 사람 생각의 한 부분이고, 무슨 뭐 그 세상의 그 어떤 그 현상들이 아무리 다양하게 펼쳐지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들 생각의 현현입니다. 바깥 경계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식되기까지는 그건 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한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거예요. 생각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중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만 생각으로 유지됨을 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알아야 그건 이제 걸림없는 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함에 때를 놓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죠. 팔만 대장경이 전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설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때와 상황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이 보살에게는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계를 널리 변화하여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계를 널리 변화하여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 중생계가 얼마나 더 넓습니까? 정말 우주만큼이나 넓고 허공만큼이나 넓습니다. 그런 그 넓고 넓은 것이 중생세계인데 그것이 모두 우리 마음의 현현으로서 변화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의 걸림없는 작용과 또 일체 중생을 한 모공에 두되 휘접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보살은요 그 많고 많은 중생을 한 모공에 둔다, 털 구멍에 둔다. 그렇지만은 비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 부분입니까? 신체의 모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것은 아주 작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런 작은 곳에 둬도 걸림이 없는 비좁거나 비좁지 않은 그런 걸림없는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화음의 그 사사무애의 이치를 또 슬쩍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갑니다. 말하자면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문제니까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늘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의 문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마음의 표현인데 마음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어떤 현상으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 만유가 다 들어가도 일미진중의 함시방, 시방세계를 합류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한 모공에 두되 비좁지 않은 걸림없는 작용, 그렇습니다. 또 일체 중생에게 다른 지방의 모든 세계를 나타내어 다 보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랬어요. 일체 중생에게 다른 지방, 타방의 모든 세계를 다 나타내어 다 보게 한다.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이다. 참 보살의 지혜의 힘은 대단합니다. 한 일체 중생에게 모든 세계를 다 나타내 보게 하되 거기서 걸림없는 지혜의 작용이 있다. 이 또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너무 찌들려 있어서
참 부정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그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그 존재는 마음의 한 현현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뭐 중생이란 말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뭐 부처라고 하는 말에 걸리지 않는 것이나 중생이라고 하는 말에 걸리지 않는 것이나 보살이라고 하는 말에 걸리지 않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일체 중생에게 재석과 범천과 사천왕 등의 하늘 몸을 나타내는 그림없는 자용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재석신도 나타내고 범천의 몸도 나타내고 사천왕 등의 몸도 나타내고 하는 그런 것도 걸림없는 작용이 보살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살의 어떤 지혜의 작용입니다. 보살의 지혜의 작용에게는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일체 중생에게 성문과 벽집의 고요한 위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성문 벽집으로의 고요한 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것도 걸림없는 지혜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의 어떤 그 지혜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그 지혜의 작용이 됩니다. 또 일체 중생에게 보살의 행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중생에게 성문 벽지불의 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에게 또한 보살의 행, 보살행은 얼마나 훌륭한 행입니까? 그런 보살의 행을 또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지 아니하면 중생이 성문 벽집을 또 될 수도 없고 보살이 될 수도 없고 부처도 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바로 나옵니다. 또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들의 육신의 몸매에 온갖 지혜의 힘과 정등각을 이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 이것이 예린이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일념삼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삼천가지 현상들을 다 나타내기도 하고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삼천가지까지는 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뭐 재석천, 범천, 사천왕천 또 그 다음에 뭐 성문, 벽지불 그들의 성향, 그들이 적정함을 좋아하는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보살은 또 보살행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최후에 가서는, 뭐라고요?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들의 육신의 몸매 온갖 지혜의 힘과, 부처님들이, 온갖 그런 그 32상과 80종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지혜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정등각을 이루는 일도 부처님이 하신 일입니다. 중생도 물론 이제 부처님이 정등각을 이뤘듯이 역시 정등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거 이미 씨앗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본래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정등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름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참 이거 우리가 뭐 그냥 화엄경의 말이라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나의 그 사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도 부처님이 정각 이루는 일이 있고 내 마음속에도 보살이 보살행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속에도 성문과 벽지불의 고요한 위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이 본래로 갖춰져 있다. 요즘 계절이라서 나무가 꽃그 잎을 활짝 피워가지고 아주 무성한 그 계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바싹 마른 그 가지, 무엇이 그게 그 잎이 있고 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시절 인연이 도래하니 정말 저렇게 새순이 돋고 또 잎이 피고 가지가 쭉쭉 뻗고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그 작용을 나타내 봅니다.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중생도 그 부처의 능력, 보살의 능력, 성문과 벽지불의 능력, 제석천, 보음천, 사천왕천 등의 그 천신들의 능력 이러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보살은 다 이미 알고 보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84번째 일년 번호가 84번째가 되겠습니다. 또 10가지 국토에 걸림없는 작용 그랬어요.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국토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로 한 세계를 만드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세계를 한 세계로 만든다. 세계 일하라.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한 세계가 된다. 한 세계죠, 뭐. 나누면은 모든 세계가 되고요. 또 모든 세계를 한 모공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뭐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모든 세계를 한 모공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이다. 사사무의 이치. 이건 사사무의 이치는 우리가 얼른 이해는 안 되지만은 모든 현상은 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미 그러한 작용과 그러한 이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이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많이 깨달은 분들은 그러한 사사무의 이치를 그야말로 시은 죽 먹듯이 말씀하시고 또 여름날 시원한 냉수를 마시듯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시원하게 가슴이 뚫리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상이 그렇게 그러한 이치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하면 어찌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세계를 한 모공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모든 세계가 다함이 없음을 안 걸림없는 작용이라 모든 세계는 끝이 없다. 무량무변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몸이 가부좌하고 앉은 것이 모든 세계에 충만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한 몸이 여기에 가부좌를 딱 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세계에 가득해요. 한 몸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다. 이것은 이제 뭐 조금만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방 안에 가득하다. 그 다음에 앞마당까지 가득하다. 우리 집에 가득하다. 또 예를 들어서 범어사가 이 경계가 한만 평쯤 되는 그런 그 도량이라 하면 가만히 앉아서 내 몸이 이만평 되는 도량 안에 가득하다.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저 밑에 청룡동까지 가득하다. 뭐 여기 저 금년구에 가득하다. 부산 시내에 가득하다. 부산 경남 경북까지 가득하다.
금방 또 우리나라에 가득하다. 아, 그래서 이 지구에 가득하다. 아니면 또 이 태양계에 가득하다. 이 소천세계, 은하계에 가득하다. 아, 소천세계가 아, 천 개 있는, 은하계가 천 개 있는 어, 세계에 가득하다. 또 그런 것이 또 또 천 개 있는 또 중천세계에 가득하다. 중천세계가 천 개 있는 대천세계에 가득하다. 아, 이런 식으로 자신을 확대해 나가면은 어떤 그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이건 이제 뭐 참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선정을 닦는 사람들 아니면 윗바사나하는 사람들 이런 그 생각을 참 그 재미삼아도 자주 하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요? 한 몸에 가부좌하고 앉은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하는 그런 작용.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뭐 내 몸을 그 한 세계 가득히 채우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일종의 이제 공상이고 망상이고 장난에 불과하지만은 이러한 식으로 내 자신을 확대시키고 또 이제 나아가서 나의 어떤 그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걸림없이 확대시킨다면은 내 어떤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작은 것에 걸리지 아니하고 정말 툭 터진 그런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생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주 하는 거죠. 또 한 몸의 모든 세계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한 몸에서 모든 세계를 다 나타내는 그 역시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한 몸에서 모든 세계를 다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 그 다음에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면서 중생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과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조금만 이제 선정을 닦으면은 가능합니다. 그 참선하느라고 앉아서 어쩌다가 이제 재미있는 망상을 하면은 뭐 이러한 망상은 얼마든지 그 가능한 그런 그 일들입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별별 그 가능한 그런 그 일들이 마음 작용으로 다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와 같이 뭐 그런 그 망상이나 공상을 재미삼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이러한 그 선정의 힘과 또는 그 마음 작용의 그 힘으로 또는 지혜 작용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걸림없이 사는 길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또 모든 세계의 장엄거리로 한 세계를 장엄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를 장엄하는 장엄거리를 가지고 한 세계를 장엄한다. 아, 그 한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또 한 세계의 장엄거리로 모든 세계를 장엄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반대로 또 한 세계의 장엄거리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 장엄하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세계의 장엄거리로 한 세계를 장엄하기도 하고 또 한 세계의 장엄거리로서 모든 세계를 장엄하기도 하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 무해작용, 무해용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면서 또한 선정을 평소에 닦는 사람들은 그렇게 썩 어려운 일도 아닌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열의 한 대중으로서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게 중생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한 부처님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딸린 그런 그 회중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대중들로서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는 중생들을 나타내는 그림이 없는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한 부처님 회상의 대중들을 많고 많은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는 그런 그 또 많고 많은 중생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 그림 없는 작용. 또 모든 작은 세계와 중간 세계와 큰 세계와 넓은 세계와 깊은 세계와 닫혀진 세계와 엎어진 세계와 기울어진 세계와 반듯한 세계가 여러 방위의 그물에 두루하여 한량 없이 차별하며 이것으로서 일체 중생에게 널리 보이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세계를 들고 그 세계들이 여러 방위 그물에 그 여러 그물처럼 펼쳐져 있는 방위들 시방뿐만이 아니라 흔히 이제 시방을 말하지만 더 잘게 쪼개면 수만 방위가 가능하죠. 그런 것을 많고 많은 방위에 두루하여 한량없이 차별하며 이것으로서 중생 일체 중생에게 흘리 보이는 다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그 걸리는 작용이 보살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가지 법에 걸림없는 작용 그렇습니다. 보살 마하살은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열 가지 법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법이 한 법에 들어가고 한 법이 모든 법에 들어가되 중생의 마음과 지혜에 어기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이건 앞에서도 열거했던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하는 그런 그 법성계의 글이 바로 이러한 그 경전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법이 한 법에 들어가고 한 법이 모든 법에 들어가고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 하는 그런 이시죠. 중생의 마음과 지혜가 지혜에 어기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 그것이 일중일체 다중일하고 일중일체 다중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생의 마음과 지혜에 어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중생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따로부터 모든 법을 내어 다른 이에게 설명하여 모두 깨닫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반야바라밀이 뭡니까? 지혜바라밀이죠. 지혜바라밀로부터 모든 법을 내어가지고 지혜에서 모든 법을 냅니다. 다른 이에게 설명해서 모두 깨닫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입니다. 그렇죠. 지혜바라밀에서부터 모든 법을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적절하게 그것을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러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설해진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모든 법이 글자를 여인 줄을 알면서도 중생으로 하여금 다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글자가 없습니다. 본래 글이나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산천초목 산화대지 또 춘하추동 사시절이 저렇게 변화무성하게 흘러가는 저런 변화성들 그보다 더 훌륭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글자가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바로 법이요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글자가 필요 없는 줄을 알면서도 중생들로 하여금 다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참 대단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 모든 법이 한 모양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능히 한량없는 법의 모양을 연설하면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법이 한 모양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그 법의 모양, 한량없는 법의 모양을 연설한다. 또 모든 법이 말을 여인 줄을 알면서도 능히 다른 이에게 그지없는 법문을 연설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말을 떠났어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추나 추동 사지절 또 저렇게 삼라만상 천지 만물이 저렇게 펼쳐져 있는 것 그게 무슨 말로 설명될 일입니까? 말로 설명이 필요치도 않습니다. 말을 떠난 사실이란 것을 알면서도 또 능히 다른 사람에게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죠. 별별 이야기. 그야말로 84,000 법문을 다 펼쳐가지고서 연설할 거리가 있고 또 해도 괜찮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중생들이 듣는 사람은 또 감동하고 깨닫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무릎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지없는 법문을 연설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화엄경 재미있어요. 정말 보통 재미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법에 넓은 문의 글자 바퀴를 잘 굴리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보문 자륜이라고 해서 일체 법에 아주 넓은 문을 잘 굴리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했는데 이 보문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제각각 한 법에 일체 법을 포섭하고 있다고 설합니다. 한 법에 일체 법을 다 가지고 있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이치를 다 설한다고 하는 뜻에서 보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또 모든 법을 한 법문에 넣어도 서로 어기지 않아서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말하여도 닿을 수 없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모든 법을 한 법문에 넣어도 84,000 법문을 한 법문에 넣어도 뭐 일체 유심조 거기에 넣어도 서로 어기지 않아서 전혀 어기지 않죠.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말하여도 닿을 수 없는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을 푸는 열쇠, 환경을 그 공부하다가 모르면은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열쇠로 풀어라.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열쇠로 풀면 다 풀리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런 표현을 들어 이제 하죠. 또 모든 법으로서 다 불법에 들어가는 모든 들어가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법으로서 다 불법에 들어가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뭐 금강경에도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다. 참 그런 말 한마디가 이러고 저러고 하고 아주 자유그레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다가 또 한 번씩 꿍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눈을 시원하게 뜨게 해주는 일체 법이 계시 불법이니라. 모든 법으로서 다 불법에 들어가서 다 불법이라고 하는 한말 속에 다 들어가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모든 법이 가 없음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끝이 없죠. 모든 법은 가이 없습니다. 변제가 없습니다. 변제가 없어요. 맞는 말이죠. 그것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또 모든 법이 장애가 없으니 마치 환술의 그물처럼 한량없이 차별함을 알고 한량없는 것 동안에 중생들에게 말하여도 닿을 수 없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법이 가 없음을 아는 걸림없는 작용과 또 모든 법이 장애가 없음이
마치 환술의 그물처럼 한량없이 차별함을 알고 한량없는 급동안에 중생들에게 말하여도 다 알 수 없는 끌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